자, 이제 문제를 몇 개를 좀 볼까요? 일단 탄력성 문제에서 120 7쪽을 보십시오. 그 문제에서 기본서의 문제죠. 기본서의 문제. 그게 127쪽에 보시면 13번 문제 있죠. 13번 문제. 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같은 재화죠. 소형 아파트 임대료, 소형 아파트 수요량. 그죠? 예, 이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에요. 임대료라고 돼 있지만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분의 5%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0.5예요. 그럼 이제 비탄력적이 되겠죠. 근데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나왔죠.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변하는데 다른 재화 수요가 변하죠. 이거는 이제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죠. 교차 탄력성이 보세요. 임대료 10% 상승 위로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7% 증가 위로잖아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화? 대체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판단하셔, 방향. 그러면 되고요. 이제 14번은 이제 소득 탄력성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5번 문제가 있어요. 15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 15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129쪽에 18번을 보세요. 거기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일 때에는 뭐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균형 가격에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에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은 지금 여기는 125쪽에 9번 문제에 있어요. 125쪽에 9번 문제에 보시면은 1번 지문 보세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죠.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가파를수록이죠. 가파를수록은 가격은 더 변하죠. 예, 맞죠? 다음에 3번 지문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것도 비탄력적일수록이죠. 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1번이나 3번이나 모두 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변하는 거예요. 맞죠? 됐나요? 별로 마땅치 않다는 표정들입니다.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모두 다 가파를수록이라 그랬잖아요. 가파를수록은 수요든 공급이든 가격은 더 변한다고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고. 됐죠? 네,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시장론 보겠습니다. 자, 시장론 요약집 31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 뭐 불완전 경쟁 시장, 시장 형태가 있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이거는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륵 같은 거예요. 계륵. 계륵 아시죠? 닭갈비. 닭갈비. 춘천 닭갈비 할때그 닭갈비가 아니고 진짜 닭갈비. 얇게 붙어 있는 종이같이, 종이장 같이 붙어 있는 그 살. 그게 닭갈비죠, 원래. 이건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좀 귀찮고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계륵이라는 게 사실은 삼국지에 나오죠. 삼국지에 그 조조가 유비가 지배하고 있는 형주 땅을 먹으려고 출전을 해서 공격을 할까 말까 이런 그런 시점에서 나온 말이죠. 형주 땅이 그렇게 그 기름진 땅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산세가
좀 있고 이렇게 평지가 아니어서 이게 먹기는 좀 귀찮고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는 차에 저녁 때 양수라는 부하 장수가 들어와서 오늘의 암구어는 뭐로 할까요? 암호라는 게 있어요. 암구어. 군대에서는. 밤에 저쪽에서 뭐가 오는 게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잖아요. 암구어를 대라고 했을 때 제대로 말을 못하면 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암호 모르면 죽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실제에서는 잘 그러지 않지만 후방에서는. 암구어를 이제 얘기를 하라 했는데 계륵이라고 무심결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닭고기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조소가. 계륵이라고 무심결에 얘기를 했는데 양수라는 부하장수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아, 지금의 이 상황을 조조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주 땅을 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머리가 똘똘한 이 부하장수가 철군 준비를 내린 거예요. 그날의 암구를 전달하면서 내일은 철군할 것이니까 철군 준비를 해라. 근데 조조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봤더니만 명령 내리지 않은 철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명령을 내렸냐. 그래서 양수가 내렸다고 하니까 너가 왜 이렇게 명령을 내렸냐. 지금 상황이 이래서 승상께서 철군 명령을 내리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놨다 하니까 요놈이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목을 쳐버린 거죠. 바로 목을 쳐버렸어요. 놔두면 자기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조조가 그런 인물이죠. 하여간 이게 이제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은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서 언급이 돼요. 갑자기 이제 공부 모드로 들어가요. 저도 얘기하다가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서 시장 실패 수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시장 실패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게 외공불비 하잖아요. 외부역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요. 이게 불안전 시장이에요. 불안전 시장. 자, 여기에서 요 불안전 시장에 대응하는 개념이 완전 경쟁 시장 또는 완전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 실패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 조건에 다 정동진해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 공급자, 정보의 완전, 특히 정보 완전, 이게 완전 정보죠. 근데 이게 비대칭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불완전 정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실패와 관련 없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동질성, 진퇴 자유, 이런 진퇴 자유까지 있어야 돼요.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불완전 시장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시험에 좀 언급이 되는 정도.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면 이쪽이 되는 거고요.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쪽이죠. 이런 정도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놓고 예를 질문하지는 않아요. 현실은 다 어떤 시장이다? 현실은 다 불완전 시장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보다 굉장히 효율적이긴 해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할 정도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는 효율적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효율적이지만 됐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빼기도 뭐하고 안 빼기도 뭐하고 그런 거 살지 솔직히 정말 계륵 같은 거예요. 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33페이지에 이제 여기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이제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게 더 중요해요. 특성이. 부동산 시장 기능은 요거와 관련해서도 또 언급이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 기능 하면은
자원 배분 기능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정부가 자원 배분을 하는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근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시장 실패예요. 시장한테 맡겨놨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시장 실패고 그때는 시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격 창조 기능이죠. 이건 이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협상에 의해서 가격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뭐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것이 다른 수요 공급자에게 정보가 돼요. 그래서 다른 수요 공급자가 또 그걸 보고 거래를 하고요. 그 전에 협상 가격은 사라지고 또 요 새로 만들어진 요 가격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거래할 때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거를 가격 창조 기능이라 하고요. 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뭐 교환 기능. 부동산과 현금, 현금과 부동산, 부동산과 부동산과도 또는 소유권, 임차권 이런 것도 교환돼요. 소유권, 임차권도 교환될 수 있죠. 매후 한 대차가 그런 거죠. 매후 한 대차. 갖고 있는 거 팔고 바로 임대차 계약 맺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임차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정보 제공 기능.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가격 정보예요. 시장에서는 가격 정보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이루어진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자원인가 하면 특히 이런 공간이라는 자원 또는 위치라는 자원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 공간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주체에게 먼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배분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제일 높게 낼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기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요것 중에 추가로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걸 이제 좀 더 주의를 하는데 제가 이거 과장국수 비비자 했었죠. 이제 한 두 달쯤 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까먹어가지고 이거는 기억나요. 비비자는 기억나는데 이제 어디서 비비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능에서 비비는지 특성에서 비비는지 부동산 시장 특성이에요. 특성. 이건 과다한 법적 제한이죠.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다른 자회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급조절 곤란으로 연결이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떤 조절이 힘들어요? 특히 공급조절이 힘들어요. 이 부동산은 일단 이제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럼 이제 먼저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어요. 서울은 더 이상 택지가 없습니다. 이제 택지로 개발할 만한 땅이 없어요. 한다면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저기 뭐죠? 마지막 남은 농지가 서울의 마곡지구에 마곡. 마곡지구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논밭이 있었어요. 서울에. 마지막 남은 논밭이었어요. 그게 마곡지구예요. 강서구. 강서구의 마곡지구. 더 이상 그런 이제 땅이 없어요. 개발하려면은 개발 제한구역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삭막해지죠. 도시가. 그러니까 없어요. 부증성 때문에 증가시키기가 힘들어요. 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택지를 이제 재개발하는 수밖에 없죠. 헐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재화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부동산 공급 자체가 조절이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법적 제한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수급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이 막 폭등할 수 있죠. 그렇게 가격이 폭등해서 정상적인 그 균형치보다 너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이런 게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다음에 장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 매매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이거는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이건 국지성이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국수라 그랬죠.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국수인 이유가 얘가 부동성의 파생 현상이거든요. 얘는 뭐 다른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는데 부중성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성 부중성이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을 대표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부중성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성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국지성에 의해서 부분 시장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은 이거는 동산 같으면은 여기에 남는 물량을 저쪽으로 실어 옮겨도 되죠. 그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뭐 작년부터 전세난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는 미분양이에요. 그럼 동산 같으면은 이거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분양이 많아도 물량이 부족한 경우 남는 거를 모자라는 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지속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부동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이고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거래가 비공개예요. 거래를 잘 공개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것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비조직적, 시장의 비조직성. 다른 재화에 비해서 무슨 협회 같은 거를 조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소매, 수요자들 협회는 특히 조직하기가 힘들어요. 공급자는 뭐 건설업 협회 뭐 이렇게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자, 어쨌든 이러한 것은 뭐 정보 비용을 포함해서 이 얘네들은 BBB 들어간 거는 주로 개별성하고 많이 관련이 돼요. 가장 많이 관련되는 게. 그리고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금의 유용성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원래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요. 요거 말고 이제 얘기하는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거든요. 효율적 시장 이론은 중요도가 요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개념이 어려운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어려운 부분은 이제 패스하고 다른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운 거는 일단은 패스하십시오.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해요. 정보의 효율성. 이거는 지금 여기 자원배분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효율성, 형평성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효율성, 형평성 얘기하거든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 하죠. 여기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넓은 의미의 효율성이에요. 뭐 정보 측면도 따져보고 다른 것도 다 따져보는 효율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보의 효율성이에요. 정보. 그러니까 정보만 따지는 거죠. 정보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 효율적이고요. 시장에 반영이 안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건데 그 시장에 반영된다는 게 가격에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주가, 주가. 원래 주식시장 살면 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뭐가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정보가 과거 정보가 반영되면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수준하고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수준하고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수준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정도를 달리 보죠. 이것만
반영되는 이런 수준은 약성혈성 이렇게 약성혈성 그런 시장을 약성혈적 시장 이렇게 반영되는 시장은 준강성혈적 시장 또는 준강성혈성 이렇게 지금 효율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소리는 뭔가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강성혈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부 정보는 주가에 반영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의 시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시장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는 정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는 시장이 알고 있는 거는 요 수준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정보를 가져가면은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자, 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뭘 얻을 수 있다?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이용을 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어떤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정보를 가져가서 초과 이윤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점에서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아닌가요? 얘가 현재 공표 정보를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인 거죠. 현재 과거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이지만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전에는 아 뭔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 이런 의미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현실은 대부분 이런 시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시장 이런 시장이라고 해보세요. 네, 이런 시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 자, 그런데 그러면은 시장이 뭔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에요. 이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이 내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 공무원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밥 한 끼 다 내가 돈 내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 돈도 내가 다 내고 그러면서 이제 주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소 들은 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공법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막 공법 공부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도시계획 같은 거 다 살펴보고 몇 년 전부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도면 떼가지고 다니면서 야 여기쯤이야 저기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우수한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초과인 다른 사람 5천만 원 벌 때 이 사람은 1억을 번 거예요. 초과이윤이 얼마예요? 초과이윤이 5천 발생했죠. 자,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야, 저 사람은 돈 벌었어 이렇게 어떻게 벌었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벌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할만해요? 예? 들어보니까 나는 못할란다 그렇게 난 그 집 못할란다 공부도 하기 싫고 예? 그 머리 아프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초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만큼 애쓴 거를 가져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 사람이 애쓴 그 기회비용, 뭐 발품 팔고, 예, 뭐 밥도 사주고, 또 공부도 하고, 시간도 썼고, 이런 그 가치의 총 합계가 5천만 원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보비용이 뭐라는 얘기예요? 정보비용이 5천이에요.
여기에는 금전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회비용 같은 이런 걸 다 따진 비용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아니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아니니까. 초과이윤이 있으면 뭔가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애초부터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애초부터 초과이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이 없거든요.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정보 비용도 없어요.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 없어요. 정보를. 이런 경우에는 초과이윤 자체가 없어요. 뭐도 없고요. 정보 비용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겉으로 봐서 초과이윤이 있어 보이니까 마냥 효율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나 다름없네. 그러면 이러한 시장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이 돼요.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에요. 0으로 자동으로 할당적 효율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우선은 초과이윤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는 추가로 뭐를 따져봐야 돼요. 이 초과이윤을 얻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이 값하고 같은지를 따져보고 같으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고 같지 않으면은 여전히 얘는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효율성은 달성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할당적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할당적 효율성이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란 뜻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초과이윤 보고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금이 2%고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6%고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11%예요. 자, 그럼 누가 이제 주식 투자해서 11% 버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해서 6% 버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고요.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더 벌어 보이죠? 이 사람 더 벌어 보이잖아요. 근데 위험을 한번 생각해보죠. 위험. 예금은 위험이 없다고 보고요. 얘는 위험이 4%라고 보고요. 얘는 위험이 9%라고 보면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은 2%.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똑같죠? 만약에 이렇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더 벌어 보여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예금에 돈을 넣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위험을 부담한 데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자기도 배 아파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 위험 부담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구는 더 벌고 누구는 덜 벌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더 버는 만큼 뭔가를 더 애를 써야만 더 버는 거라면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초과윤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굴러갈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투기라는 것도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애써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누가 딴 사람보다도 돈 더 벌었는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발품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번 거예요. 그러면은 투기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크게 노력은 안 했는데도 돈을 더 번 거지. 그러니까 다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 이론적으로 현실이 만약에 이렇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공유해요. 그리고 진퇴도 자유로워요.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생산해요. 이러면은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초과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시장에도 장기적으로 초과이익이 완전, 정보도 완전 공개되어 있고, 이런 시장도 초과이익은 없고 정보비용 없어요. 얘네들도 자동으로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 독점, 가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가격을 지멋대로 정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회비용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그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쟁 기업이 들어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격을 덤핑해버립니다. 덤핑. 할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손해를 보면서 그냥 덤핑을 쳐버려요. 예, 그래서 못 들어오게. 상대 기업이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독점 기업들은 그렇게 해도요, 이미 쌓아놨던 이윤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기업은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게 이제 판명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하고 독점을 통해서 얻는 이윤과 같다면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게 그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독점 시장. 이론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서 불완전 시장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그 초과 이윤과 같다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교재에서 좀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33쪽, 34쪽, 35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36쪽에 가시면은 약성, 준강성, 강성 요거 정리되어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늘 뭐 기본서에 보시던 그런 내용인데, 다만 그 36쪽에 반가로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둘째 줄에 있나요? 기술적 분석. 셋째 줄에도 있고요. 기술적 분석은 용어가 뭐예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 반가로 2번에 있죠.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첫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은 첫 번째 줄 끝에. 기본적 분석은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분석으로는 여기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하는 건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짝짓기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됐고요. 37쪽에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을 보시면,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 이거. 이게 예금,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각각 수익률이 달라도 위험을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같으면 이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는 거란 얘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또한 우수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그것도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동그라미 5번에 완전 경쟁 시장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정보로 인해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이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보비용도 없고 초과이윤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은 반드시 할당효율적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정보비용도 0, 초과이윤도 0, 그래서 할당효율적시장. 그러나 할당효율적시장이 반드시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경쟁시장의 경우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비용도 존재하는데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정보비용 또는 기회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면 불완전 경쟁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인 할당 완전 경쟁시장이면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불완전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은 같은 맥락이고요. 다음에 그 반가로 일반 할당효율적 시장이고 뭐 계속 지금 위에 있는 설명을 다시 반복한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이번에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특히 동그라미 3번 4번을 주의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되거나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과이윤 크기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 투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얻는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면 투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애를 써야 된다면. 그러니까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쓰지 않고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거나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 표현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맨 밑에 이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항상 할당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제 부등호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될 조건하고 강성효율적 시장이 달성될 조건하고 어떤 게 더 까다로워요?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할 조건이 훨씬 까다롭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달성하면은 얘는 달성된다는 뜻이에요. 포함 관계로 보시라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이 된다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이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인 것은 아니고요. 또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해서 강성효율적 시장인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여기가 여중생, 여기가 여학생, 여기가 여자. 여중생이면 여자죠. 여자면 여중생이에요? 아니죠. 여학생이면 여자죠. 여자면 여학생이요? 아니죠. 네, 그럼 포함 관계라고요. 됐어요? 자, 다음에 맨 오른쪽에 39쪽에 정보비용과 부동산의 가치는 그 정보가치는 원래는 좀 중요도가 많이 낮아요. 대신 동그라미 2번 정도만 개념을 알아두세요. 표현을. 어떤 투자자가 정보가치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시장을 패배시켰다라고 합니다. 시장을 패배시켰다. 예를 들어서 정보가치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했다면 이 사람은 그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인 의미의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은 시장하고 투자자하고의 싸움에서 시장은 어느 누구도 돈을 더 벌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시장이 효율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돈을 더 벌게 했다는 거는 시장이 그 투자자하고의 싸움에서는 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시장을 패배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음에 여과 현상은 뒤에 이제 정책론에서도 언급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뒤에 정책론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서 하고요. 좀 쉬겠습니다.